우리나라의 상품 시장 규제 강도가 OECD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상품 시장 규제 종합지수는 1.71로 1위인 영국은 물론 OECD 평균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은 진입장벽 지수도 1.72로 높아 OECD 38개국 가운데 35위를 차지했습니다. 정경련은 우리나라의 시료 관세율이 높아서 무역 투자 장벽 부문 지수가 37위로 하위권이었고 서비스 네트워크 부문 장벽 부문도 36위에 머무른 탓에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